이제는 이 숫자에 무뎌진 듯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5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중증과 치명률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을 막기 위해 계량 백신 접종을 재차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접종률은 미미합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고위공직자 릴레이 접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동절기 백신 접종률은 5%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좀 다 맞으시도록 그렇게 강력히 좀 권고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 접종률마저 10%대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사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52,788명, 위중증 환자는 478명으로 8일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이후 66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치명률은 0.11%로 지난 7월에 비해 무려 3배나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감염 예방을 넘어 중증화를 막는 데 필수적이라며 접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또 기저질환자 등 감염 치약시설 입소 이용자의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반드시. 식약처는 만 5세 미만 아동용 코로나 백신도 처음으로 승인하며 영유아 접종을 준비 중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